안녕하십니까.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. 북한이 금년 들어 미사일 도발을 6차례나 했습니다. 그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과연 북한이 만약에 미사일 도발한다면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? 굉장히 우리한테 스트레스 주는 겁니다. 그런데 이번에 이란이 그 300발 미사일 이스라엘에 쏘지 않았습니까? 그거를 딱 보고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대답은 yes, 막을 수 있다 이겁니다. 그 스토리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은 이란이 한 300발, 드론 170개, 순항미사일 30개, 탄도미사일 120개를 쐈는다, 이스라엘에 대해서. 이거 외신에 의하면 99%를 요격해서 떨어뜨렸어요. 이렇게 떨어뜨린 1등 공수는 당연히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이죠. 3중 방어 시스템입니다. 이게 철통미사일 방어 시스템인데, 이게 이제 큰 기여를 했는데, 근데 CNN에 재밌는 기사가 났어요. 이걸 막은 건 이스라엘 혼자 막은 게 아니에요. 이스라엘 동맹국가들이 같이 막았답니다. 그러니까 이 이란에서 저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쐈는데 이게 이스라엘 영공에 도착하기 전에 뭐 요르단 상공이나 뭐 이런 사우디 상공에서 왜곡해서 막았다는 거예요. 그 예를 들어서 저게 이제 F-15 스트라이크 이글인데 저 이 전투기가 중동 기지에서 떠가지고 뭐 여러 개의 그 미사일을 격추시켰고 그리고 이라크 미군 기지에서 패트로이드 미사일이 날아가서 쏘고 이제 미군만 뭐 이 비행기나 이걸로 쏜 게 아니고 영국에 사이프러스에 영국 기지가 있습니다. 저 비행기 유럽 파이터인데 이 사이프러스에서도 영국 공군기가 떠가지고 또 이 미사일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바로 옆에는 요르단 있지 않습니까? 요르단이 중동에서 전형적인 친미국가예요. 이 요르단은 완전히 미국에 붙어버렸습니다. 요르단이 이제 자기 영공을 미국 전투기, 영국 전투기, 프랑스 전투기 개방하고 저 요르단 F-16 비행기 자체가 올라가서 이란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했습니다. 자, 이 배경을 따져보면은 여러분 중동이라고 다 똑같은 중동이 아니에요. 크게 뭐 이란 주도의 그 시아파가 있고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있죠. 순위파가 있는데 이 순위파 국가들은 그 팽창주의적인 모습을 보는 이란은 굉장히 그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이 아랍에미리트가 이스라엘하고 손을 탁 잡고 뭐 군사정보 공유하자 그러면서 다국적 방공 시스템을 완공했어요. 중동에. 저기 오른쪽에 핑크색으로 표시한 게 아랍에미레이트고 옆에는 사우디하고 손을 잡고 물론 요르단도 같이 참여해갖고 이게 이란에서 뭐 날라오면 이 정보를 탐지 자산 정보를 미국의 중부사령부로 날리는 겁니다. 그러면 이게 정보가 쫙 공유돼갖고 뭐 아까 말씀드린 영국, 프랑스, 미국 전투기가 뜨고 요르단 전투기가 뜨고 또 이스라엘이 아이언돔 방어 시스템을 뚝 떨어뜨린 거예요.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인터셉트라는 군사전문 이 잡지를 보니까 반 이상은 이스라엘이 한 게 아니고 반 이상은 영공 밖에서 그러니까 미군 뭐 이 프랑스 영국 요르단 전투기가 떨어뜨렸다는 겁니다. 제가 보기에 요번에 이스라엘 교훈을 보면 북한 공격 막을 수 있다 이겁니다. 제가 이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는 우선 K미사일 방어 체제가 있지 않습니까? 지금 우리나라가 뭐 대한민국이 뭐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. 북한이 뭐 얼마 전에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성공해서 폰 빡 잡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손 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. 우리 밀리터리 관계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 국방과학 기술자들도 노력하고 K미사일 방어 체제를 그 맹기렀어요. 나름대로 우리 그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 이제 미사일이 날라오면 사진을 탐지해야 되잖아요. 우리 그 K미사일 탐지지에서는 그린파인 레이더라고 우리나라 이 고산지대에 이게 한 4기가 배치되어 있는데 아주 초정밀로 아주 우수한 레이더라서 북한이 이렇게 징후한 범위 우리가 탐지하고 그 다음에 이지스함 있지 않습니까?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수하게 맨날 이지스함 가진 맨날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. 이지스함 세종대왕급이 3척 있고 이번에 차세대 이지스함으로 몰라 3척을 도맹일구를 했는데 정부가 벌써 1척, 처음에 1척이 정조대함이 취항했어요. 이 이지스함들이 이게 무슨 뭐 미사일만 쏘는 게 아니고 초정밀 그 레이더를 갖고 해상에서 딱 탐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737 공중조기 경보기가 우리는 4대가 있습니다. 이게 딱 탐지하니까 탐지재산이 있죠. 자 그럼 북한이 날아오는 거 탐지하면 요격을 해야 되잖아요. 이스라엘은 일사불란하게 아이언돔 체제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패트로이드 미사일 16개 포대가 있고 뭐 청궁, 완이 118개 포대
천궁투 한 20개 포대를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외신은 자 한국이 뭐 탐지 능력도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북한이 뭐 엄청나게 많은 미사일이나 드론을 날리면 요격 능력이 약간 취약하다고 이제 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겁니다. 저기 뭐 패트로이트나 천궁 미사일 갖고 근데 뭐 참고적으로 우리 천궁투 있잖아요. 저 아주 우수해요. 아랍에미레이트에 4조 원어치 팔았고 얼마 전에 또 아랍이사니까 사우디도 미투 그랬고 4조 원어치 팔았어요. 근데 왜 이게 팔았냐면 저 이제 무기를 살려면 아랍이나 사우디가 이렇게 시험 발사를 해보잖아요. 요격을 어떻게 잘하나 보는데 아주 빵 사막에서 쏴보니까 패트로이트 미사일보다 더 잘 맞추는 거예요. 우리 천궁투가요. 그래서 요인을 발사해보니까 패트로이트 미사일은 점잖은 미사일인 거예요. 뭐 날씨가 좋고 뭐 사막에 먼지가 없는 그런 데서 초정밀 미사일을 맹기렸는데 이게 뭐 사우디나 아랍에이트는 뭐 온도가 높고 막 사막에 뭐라 폭풍이 불고 그러니까 이 패트로이트 미사일 기기에 이상이 생겼고 요격들이 떠졌는데 천궁투 빵 쏴보니까 우리나라 물건 맹기면 이제 잘 맹기지 않습니까? 빵 써보니까 패트로이트보다 뜨거운 사막이라 모래먼지 만들어서 맞으니까 야 저거다 저거 사자 그래갖고 이제 사우디하고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산 겁니다. 그런데 이제 요거 갖고는 이제 취약하다고 보는 거죠 외신들이. 근데 이제 미국에서 맹긴 SM-6 함대공 미사일인데 이게 아주 우수한 미사일 시스템인데 이게 얼마 전에 이 미사일을 우리나라 팔기로 미국이 결정했고 우리나라 팔게 됩니다. 저게 왜 얼마나 중요하냐면 저 사진을 보면 얘는 이지스함에 이 딱 탑재하는데 여러분 이지스함의 그 미사일은 여러분이 수직 발사식이에요. 제가 한번 진해 내려가서 한번 타봐니까 이 수직 발사식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SM 뭐 6 얼마나 많은 굉장히 많은 숫자를 탑재할 수 있는데 이 미사일이 이렇게 아까 말한 탐지재선으로 정보가 빡 까면 이게 미사일 북한 날아가고 북한에서 쏜 그 미사일을 이지스함에서 SM-6가 팍 나고 요격을 하는데 얘가 좋은 게 함대공 하늘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이나 드론뿐만이 아니고 전투기도 그 요격하고 순항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? 탄도 미사일뿐만이 아니라 순항 미사일도 얘가 그냥 잡는데요. 그러니까 아주 거의 완벽한 이 북한의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에 대한 어떤 이 방어 시스템인 겁니다. 자, 그럼 우리가 뭐 이렇게 뭐 탐지재산이니까 미국이 SM-6 판다 그러면 우리나라 혼자 힘으로 막을 수 있을까?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아니에요. 이스라엘 혼자 힘으로 막지 못했어요. 이웃 국가들이 미사일 공동 방어 시스템을 맹기렀습니다. 자, 그러면 만약 북한이 도발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웃 국가가 어디죠? 일본이나 뭐 미국이죠. 미사일 그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줄까? 거기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거꾸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. 북한이 미사일 쏘잖아요. 요새 이렇게 미사일 시험 발사하고 도발하는데 어디를 향해서 쏘죠? 뭐 얼마 전에 일본 열도로 넘어서 푹 가니까 일본이 뭐 미사일 대피령 내리고 난리 나고 근데 궁극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United States of America를 타격하기 때문에 게 평양의 야무진 꿈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 미사일, 북한이 미사일 도발하면 타겟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재팬, 유나이티드 스테이트까지 들어간 겁니다. 그러니까 북한이 겁 없이 설치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공동 방어 시스템을 맹긴 거예요. 그러니까 저 그림에서 보지 한미일 공동 방어 시스템인데 잘 보세요. 말이에요. 유사시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우리 그 한반도 주변에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롤드 레이건호가 딱 이게 탐지하고 여기서는 왜냐면 공중 조기 공부기가 뜨거든요. 롤드 레이건호가 항공모함에서 그 다음에 또 일본의 이지스함, 초카이함이 이게 한 7,500도 꿈인데 여기서도 정보를 잡고 요격미사일을 날릴 수 있고 또 이 한반도 주변에는 항신 미국의 이지스함, 저 벤폴드함이 6,900도 꿈인데 얘가 또 미사일 잡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이지스함, 우리 지금 뭐 여러 척이 있거든요. 세종대왕함이 잡고 딱 해갖고 한미일 미사일 공동 방어 시스템으로 북한 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겁니다. 그리고 탐지 자산도 우리 혼자 탐지할 때보다 뭐 미국이 붙으면 KH-12 정찰 위성이 있고 조기 경보 위성으로 잡아내고 일본도 지상 탐지 레이더 이지스 구축함 첩보 위성 등이 있으니까 훨씬 탐지 능력이 올라가는 거죠. 이제 그런데 더 결정적인 문제는 금년에 한국형 사드 진짜 외국이 저건 아주 우수한 K사드라고 얘기하는데 L-SAM을 우리가 시험 발사에 성공했어요. 개발에 성공한 겁니다. 몇 년 전부터 우리 국방관계자, 뭐, 과학자, 이런 분들이 노력해왔고, 그래서 이게 몇 년 후에는 실적 배치한다는 거예요. 저 사진은 시험 발사 쏘는 장면인 겁니다. 얘가 배치되면
우리나라 거의 그 이스라엘의 아이론돔 수준의 철통 방어 시스템을 갖고 또 한미일 공조하면 뭐 이스라엘이 99% 막을 식으로 막을 수 있는데, 제가 이제 군사 전문가라고 이야기해 보니까 북한이 뭐 미사일 뭐 이렇게 드론 뭐 전투기로 선제 공격을 할 때 우리 K요격률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절대로 북한이 도발 못한다는 겁니다. 군사 전략상 북한이 만약에 쏜다 그러면 뭐 수백 발 수천 발을 쏜다 그러잖아요. 그건 전쟁하자는 거예요. 전쟁. 우리나라 대한민국하고 전쟁하자는 거거든요. 근데 여러분, 이 핵무기 세계에서 뉴클리어 디터런스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? 과거에 소련하고 미국하고 지금 러시아, 중국하고 미국하고 왜 자꾸 전쟁, 핵전쟁이 아니, 할 필요가 없는데 자꾸 핵 개발하고 핵미사일 개발하는 게 뭐냐면, 한 나라가 미사일로 한 나라를 선제 공격하면 그 나라가 그걸 탐지해갖고 그 핵미사일 쏜 나라에 두 배, 세 배 대응 보복을 하기 때문에 겁이 나서 핵미사일을 못 쓰는 거예요. 특히 뉴클리어 디터런스의 가장 효과적인 게 저기 보이는 핵 잠수함이죠. 잠수함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. 대표적인 서브마린 런치도 핵 잠수함이 US 그라울러죠. 제가 저런 미사일로 이게 싹 버리는 겁니다. 근데 이제 우리 K미사일 디터런스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. 북한이 쏘면은 뭐 우리가 거의 맞고 몇 방은 떨어질 수가 있는데 대한민국이 가만히 있지 않은 거죠. 대응보복을 해야 되죠. 이건 전쟁하자는 거예요. 근데 우리 그 미사일 대응보복, 우리 미사일은 정밀타격 유도무기입니다. 거의. 그러니까 뭐 북한에 일반적으로 막 도시를 공격해서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고, 북한의 수뇌부 있잖아요. 수뇌부가 핵심 시설만 정밀타격하고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. 여러분, 어느 나라가 수뇌부하고 핵심 시설이 없어지면 그 나라는 국방력은 망하는 겁니다. 그 다음 제가 마치기 전에 한마디 재밌는 얘기 들으면, 이제 이란이 쓴 거, 99% 요격했다 그러는데, 외신에 의하면 이란이 미국하고 이 상대국에 미리 쏜다고 알려줬답니다. 그러니까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이 다마스커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 공격하고 이란 군 혁명 수비대 수뇌부를 제거하니 거기다 보복으로 폼 잡으려고 이제 300발 쏘고 쐈지만, 이란도 이스라엘하고 전면전을 원하지 않은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폼 잡고 이제 이란 국민들한테 뭐 국제적으로 폼 잡고 300발 쏘는데 그 전에 미리 알려주고 99% 요격했으니까 몇 발은 뭐 이스라엘 공군기지 옆에 떨어졌는데 아주 경미한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